징계위의 결론 뻔하다. 과연 징계위, 내일 징계위를 향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중요한 변수가 될 오늘 잠시 후에 있을 이 법무부의 감찰위 그 기류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 긴급회의, 추 장관에게 반기 드나?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취재 기사에 따르면 감찰위가 전체 11명 중에 최소 6명이 감찰위 소집 필요성에 대해서 응했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 1명, 법학교수 2명, 대학교수 3명, 최소 6명.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일단 최소 인원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기류인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그 기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거고요. 감찰위는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입니다. 30분 뒤 법무부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엽니다.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적법성,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법하냐라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기류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위법이다라는 입장문을 낼 가능성도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권고할 가능성까지 타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에 오늘이 감찰위의 어떤 결론이 상당수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이런데 일단 이재명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좀 한번 현장 분위기랄까요? 전해주시죠. 어떻게 하다가 이 감찰위가 긴급 열리게 된 거죠? 이 감찰위가 어쨌든 지난주, 그러니까 27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원래 소집이 예정돼 있었다가 이것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이후로 연기되자 외부 감찰위원들이 오히려 감찰위를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외부 감찰위원, 그러니까 검사 출신, 그리고 뭐 대학교수, 법학교수 출신 6명 정도가 지금 감찰위에 출석한다는 건데 이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것만큼 그만큼 감찰 입장에서는 지금 감찰위가 이번 윤 총장의 어떤 징계 청구, 감찰 과정에서 배제됐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아일보도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감찰 과정이 위법하다. 이렇게 성명을 내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전에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의 경우 감찰일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달 초에 추미애 장관이 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꿉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요 감찰을 감찰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감찰의 감찰을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을 진행했고 징계를 청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찰의 입장에서는 감찰위가 허수아비 됐다. 결국 감찰위가 패싱 당했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외부 위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반영돼서 오늘 임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제 결론이 난다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 총장의 감찰 청구 자체가 그러니까 징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 사실 그런 이제 성명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감찰위의 감찰 이 의결 자체는 권고 사항입니다. 따라서 뭐 내일 징계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이 절차적 문제가 만약에 불안성으로 가서 징계 결과가 뭐 해임을 나더라도 감찰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나면 나중에 불안소송에서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징계위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이 감찰위의 감찰 결과 회의 결과가 긴급 뉴스 속보로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뉴스 속보가 나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이 감찰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 장관에게 위법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일종의 권고 형식의 결론일 텐데 이게 내일 열린 징계위에 어떤 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성격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일 징계위가 열릴 텐데 오늘 감찰위가 그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도 징계위원회는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제 두 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에 대한 신청,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법원도 독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근데 검사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지명하거나 유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중립적이다 객관이다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 자체는 사실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결정이 뭐가 나오면 사실 이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사 징계위원회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좀 약간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은 추미애 장관이 목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목표를 위해서는 마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듯한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 평검사들 한 100%가 직무배제하면 안 된다. 재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고검장, 검사장, 심지어 대검의 총장 권한 대행마저도 그냥 정말로 제거해달라고 아주 읍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 과정도 보면 자기를 따르는 몇몇 검사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감찰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랄지 아니면 심지어 감찰팀에 있는 검사들조차도 잘못됐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가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을 따르는 몇몇 검사밖에 없어요. 그럼 만에 하나 정말 해임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부나 검찰, 검사나 직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인정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본인의 권위와 장관으로서 어떤 정당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도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늦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고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징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 후폭풍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예.